성경은 마지막 때,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세계가 돌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현실, 이런 모든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래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성경은 종말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몇 가지 코멘트를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이란 없다. 종말 같은 그런 얘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서서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에 보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 옛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죽은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종말이 어딨어? 종말이. 그걸 종말 같은 경우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두 번째는 자기가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거짓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기근과 지진, 쓰나미와 같은 그런 천재 재해가 일어날 것, 자주자주 수없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애와 같은 세상에 불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타락한 문화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서너 가지 이유로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여러 가지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번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말세 일어날 징조 가운데 하나가 하나둘 하나둘 자꾸자꾸 지금 다가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종말 끝에 하나님의 심판, 종말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만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끝날 때가 있고 그리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물론 여기에는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일부가 나오지만 가장 정밀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소개한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이 지구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이 심판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첫째는 일곱 인을 뗍니다. 도장을 찍어 놓고 덮어놨던 것을 열어서 집행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한 인을 떼낼 때마다 재앙이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인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일곱 나팔로 연결이 되고 나팔 하나 하나를 불 때마다 재앙과 심판이 선포되고 그리고 대접이 쏟아집니다. 한 대접 쏟을 때마다 그렇게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일곱 가지씩 세 가지, 세 가지가 일곱 개 단계를 거치니까 전부 21단계에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자, 어떻게 심판하실까? 우리가 좀몇 가지를 살펴보면 일곱 인을 떼는 것을 우리가 대략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을 떼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일곱 인을 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심판을 주도하고 계시는데, 첫째 인을 떼니까 오라고 하니까 흰말 탄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심판을 주도하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둘째 인부터 재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둘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은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그랬습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니까 전쟁이 찾아오겠죠. 전쟁은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인을 떼니까 셋째 인은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저울은 무게를 재는 것인데 무슨 무게를 잽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한 대다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한 사람의 품값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겨우 밀가루 한 대박 사는 거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되다. 다시 말하면 극한 가난이, 기근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총황색 말이 나옵니다. 총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때 일어난, 이네 번째 인은 더 강력하지요. 그 탄자, 말 탄자,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었다. 검과 흉년,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심판이 시작이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럼 전쟁과 흉년과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상상을 초래할 일들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섯 번째 인, 네 다섯 번째 인은 천상에 순교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땅에 떨어지더라. 잘 익은 열매가 얼마나 잘 떨어져요, 그렇죠? 잘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별들이 떨어지더라.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더라. 큰 천재지변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을 뗐습니다. 일곱 인을 떼는데 여섯 가지 인을 뗐고 일곱 번째 인을 떼면서 일곱 대접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대접을 쏟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곱 인보다는 일곱 나팔이 훨씬 더 강력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째 나팔을 부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랬더니 땅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피 섞인 노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어쩌면 비가 수년 오지 않아서 그렇게 다 타버리는 그런 상황을 연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표현은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나팔을 불면 어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째 나팔은 바다에 재앙이 찾아옵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습니다. 일곱 인을 뗄 때는 4분의 1이었는데 그럼 4분의 3이 남았죠. 4분의 3이 남았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또 죽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바다의 물고기가 3분의 1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세 번째는 어딜까? 강입니다. 세 번째는 강입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큰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 재앙이 떨어지는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온도가 몇 도만 떨어지거나 몇 도만 올라가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여러분, 해의 태양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상상을 초래하는 일들이 앞으로 주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네 가지 불 때에는 땅과 바다, 강과 하늘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섯째와 여섯 번째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조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무조갱이 얼만큼 넓은지 깊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조갱, 뭔가 닫혀있던 무조갱이 열리게 되는데 열리니까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놓였는데 그들은 그년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미 땅과 바다 그리고 강과 하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상태에서 땅 3분의 1을 또 죽이기로 작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판을 받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그냥 모든 사람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요. 산을 향해서 바위를 향해서 말해요. 우리 위에 떨어져라. 우리 위에 떨어져라.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는 얘기죠.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조용히 먼저 죽는 게 복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문화를 가리키죠. 물질과 쾌락을 즐기는 세상의 문화를 가리키는데 이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60분 만에 이르렀다는 말이 아니죠. 성경 번역을 잘 못한 거죠. 한 시간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렇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구적인 종말, 지구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바이러스와 같이 마스크만 쓰면 될까요? 거리 안 돌아다니면 될까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러워 한다면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벌 떨게 아니라 우린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6장 뒤에 7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6장은 일곱 인을 떼는 말씀이 나오는데 7장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일곱 인은 떼었지만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그 6장과 8장 그 중간에 7장이 있는데 이 7장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7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7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 동서남북, 동서남북에 땅에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와서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일곱 인을 떼는 재앙은 받게 되지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도 다 함께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고통스럽기 전에 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아무런 해도 하지 말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다 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마어마한 심판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 중 하나가 묻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온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교가 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심판이 시작이 되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견딜 만큼 견디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이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는 사실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의 홍수,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은 주님이 불로 심판하신다고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보호하신 바가 되어 그렇습니다. 보호하신 바. 보호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잘 보관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요,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온천에 가가지고 그 온천물 속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게 시원한 겁니까? 여러분 그 온천물이 어떻게 데워진 겁니까? 땅 속에 마그마, 땅 속에 불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땅 속에 우리 지구 땅 핵이잖아요. 그 핵은 지금 펄펄 끓는 불덩어리란 말이죠. 그 불덩어리가 지면에 표지면에 가까워지니까 그게 이제 온천물이 되는 건데 우린 그 온천 시원하다고 들어가 앉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은 보호막으로 막아놓았지만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그 심판의 날이 언제 올까요? 성경 말씀은 이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뭐 쓰나미, 지진 또는 기후변화 또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도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그러잖아요.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1년 내내 바이러스에 시달립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점점 더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게 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4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모든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시대는 이렇게 흘러갈 텐데,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창궐하고, 앞으로 나무도, 뭐 바다도, 물도, 강도, 하늘도 다 변화가 올 텐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래? 어떻게 준비할래?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냉철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세상이 물들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물들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내 목숨 살겠다고 움츠리는 게 아니라 더 거룩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경건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불타 없어질 이 땅, 다 뒤집어 엎어질 이 땅, 땅 많이 사놓고 집 많이 져놓는 것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도둑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세상 모든 이 바벨론 문화를 멸망시킬 때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점점 더 강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텐데 그런 일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놀랄 게 아니라 더욱더 담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기 전에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당신의 나라에 불러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들림받게 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영원히 여기서 할걸 소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